최순실, 고영태 녹취록의 검사 윤석열 같다. 제가 들은 바 있어. 사건 기획 주장. 입력 2017년 5월 20일 오전 11시 31분. 최순실, 고영태 녹취록의 검사 윤석열 같다. 제가 들은 바 있어. 사건 기획 주장. 최순실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윤석열 검사가 고영태 씨와 국정농단 사건을 기획했다고 주장했다. 19일 최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녹음 파일에 나오는 검사가 누구냐 고 이른바 고영태 녹취록에 대해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윤석열 씨라고 생각한다 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. 검찰은 최 씨의 이 같은 주장에 즉각 이의를 제기했으며 재판부도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. 그러나 재판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최 씨는 제가 들은 바가 있다 며 재차 부당한 수사를 당했다는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. 최 씨는 검찰 조사는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안수석과 제가 공모해서 사익을 추구한 것이 사실이니까 자백하라고 압박했다. 면서 아무리 이 나라가 엉망이 돼간다고 해도 재단을 문체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지주회사를 만들자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가능하냐 며 검찰이 기본이 안 돼 있다 고 덧붙이기도 했다. 한편 최 씨는 박 전 대통령이 가슴 아픈 시간을 많이 보내서 남들에게 알리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부분이나 갱년기처럼 여자들만이 느끼는 아픔이 많았는데 그런 것을 노출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다. 면서 박 전 대통령을 20대에 처음 봤는데 유경수 여사 돌아가시고 굉장히 고통 속에서 사셨고 프랑스 유학 돌아오는 길에서 내내 눈물을 흘리시고 밤마다 바닥을 긁을 정도였다. 며 그런 분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나. 저렇게 연약한 분이 퍼스트레이디하며 아버님 보좌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 팝가수 좋아하는 것처럼 좋아했다. 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.